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농원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다들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추석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이제 농장에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나무를 좀 돌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절기상으로 이제 추분도 지났겠다, 블라이스 대품, 그 다음에 썰프레아 대품 판매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농장에 좀 잠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나무를 좀 보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는 블루아이스입니다. 블루아이스가 저희 농원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큰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블루아이스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구역에는 전부 다 전량다 높이 1m 이상 그렇게 지금 블루아이스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분을 해 놓을 때 기준을 저는 항상 이제 나무 높이로 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전량다 일정한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뭐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기본 전정, 그 다음에 지주대 작업 모두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구역에 있는 블루아이스들은 전부 다 이제 올해 6월부터 밖에서 이렇게 재배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량다 3목묘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포트인포트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밖에 거 화분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화분 요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에어포트 12리터 짜리를 쓰고 있고요.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블루아이스 보다는 살짝 더 좀 비싸긴 합니다. 솔솔농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마다 정말 이제 솔솔농원의 블루아이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키웠냐고 칭찬을 아껴주시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정말 품질 하나에는 제가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최고급 품질들을 좀 최대한 착한 가격에 공급을 시켜 드리고자 많이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나무 포함해가지고 앞 계속 소개시켜 드릴 나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량 다 택배 거래는 안 되고 직접 오셔가지고 가져가시거나 이제 화물 통해서 배달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이제 숙지 바라겠고요. 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블루아이스고요. 두 번째 블루아이스도 앞선 첫 번째 블루아이스랑 높이는 비슷합니다. 거진 다 1m급. 이제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앞에는 에어포트 기능성 화분에 재배를 했다면 여기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 화분 6.5L짜리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재배를 했다는 점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면에서는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 전정 그 다음에 지주대 작업 모두 다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바로 감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량다 3목묘 기준이고요. 뿌리 상태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 한번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도 보여드릴 겸 보시면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일반 플라스틱 화분이고요. 요거 뽑아가지고 뿌리를 볼 텐데 지금 보시기 전에 벌써 이제 뿌리가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요거는 굳이 화분을 벗겨가지고 보지 않아도 안에서 뿌리가 얼만큼 돌았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눈으로 한번 다 같이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돈걸알수있어요. 제가 이 화분을 분갈이 했던 게 6월 한 중순쯤 되거든요. 중순에서 말쯤 되는데 불과 지금 뭐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만큼 뿌리가 많이 돌아가지고 언제든지 뭐 이쁜 토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지에다가 식재가 입맛대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아이스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녀석입니다. 130cm, 그러니까 1m30짜리급 이제 블루아이스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3목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전목묘입니다. 뭐 어차피 이제 저희는 이제 전목묘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량다 3목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 전정, 그 다음에 뭐
지주대 작업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여기 블라이스들은 이제 앞서 소개시켜 드린 두 가지 블라이스보다 연생으로 따지면은 1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잎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목대 굵기 요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비교를 위해서 요 세 가지 화분,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세 가지 화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첫 번째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블루아이스고요. 보시면은 목대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6.5L 일반 화분에 식재된 블루아이스고요. 보시면은 목대가 상대적으로 얇죠.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린 1m30급 블루아이스는 보시면은 목대가 상대적으로 좀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더 살았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이 가능하고요. 멀리서 보시면은 높이도 당연히 1m3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뭐 뿌리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노지 식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하실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블루아이스 소개는 끝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썰프레아입니다. 썰프레아는 이렇게 한 구역, 한 종류밖에 없고요. 전량 다 지금 높이는 1m에서 큰 것들은 뭐 1m10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금 그렇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전량 다 이렇게 12리터 에어포트 화분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린 이제 블루아이스랑 요 썰프레아는 제가 이제 올해 재배 방향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재배 컨셉을 좀 다르게 잡고 썰프레아를 계속해서 키워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썰프레아를 이제 폭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이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폭 확보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 확보된 폭을 토대로 이제 많은 삽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지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겉에서 보시면은 부한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없잖아. 하지만 이제 그 번식 목적으로 좀 이제 제가 재배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요. 사실 썰프레아가 나무 자체도 굉장히 이뻐서 뭐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몇 그루씩 가져가시지만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번식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재배를 할 때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나무가 조금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모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요런 썰프레아 대품 가져가셔서 번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썰프레아 그 다음에 블루아이스 대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도록 하시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블루아이스랑 썰프레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